아이스크림 트럭 소리다. 철이야,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. 어, 그래. 철이야, 빨리 안 오고 뭐해. 다른 친구들이 다 사가서 아이스크림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. 그렇게 천천히 말고 빨리 뛰어와. 그래. 나는 괜찮으니까 미나 너 혼자 갈래? 어? 아이스크림 트럭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애가 웬일이야? 가만 보자. 철이야, 너 잘 못 뛰는 것 같다. 그게 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. 어? 진짜? 어쩌다가 다리 다쳤어? 언제? 아까 저기 큰 나무에 장난치려고 올라갔다가만 떨어졌어. 그때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잘 못 걷겠어. 너 괜찮아? 다리가 아프면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지. 너 엄청 붓고 다리가 빨갛네.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겠다. 아니야, 괜찮아. 나 다리 다친 거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? 그게 무슨 소리야? 왜? 엄마 아빠가 알면 나 혼날 것 같아. 나무에 올라간 건 내 잘못이잖아. 엄마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는데. 야, 지금 못 걷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니? 그리고 네가 아프고 힘들 때 언제나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야. 이야기 안 하는 게 엄마 아빠를 더 속상하게 해. 그런가? 미나, 네 말이 맞다. 그래, 그럼 나 걷는 것 좀 도와줄래? 빨리 집에 가서 얘기해야겠다.